대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상해서 좀 불렀습니다. 예예. 예. 제가 좋아하니까. 한강에 있는 앤데요 지금? 이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탈 수 있는 거지. 근데 왜 여기에 있어요? 예, 제가 좋아하니까. 뭐, 간단 명료하십니다. 네. 제가 좋아하니까. 종종 들어가시나 봐요. 아니, 물가도 아닌데 집에서 혼자 오리배를 탄다는 남자. 운동하시게요? 보면 볼수록 수상합니다. 3천 마리 오리를 기른다고 했는데 오리밖에 안 보이고 3천 마리 오리는 다 어디 있어요? 3천 마리 오리 다 데리고 삽니다. 네, 안 네? 보이는데요. 내 눈에 온통 오리밖에 안 아래도 데리고 살고 예. 밖에도 여기저기 오리 다 데리고 사는 거예요. 오리를 집안에 데리고 산다니 혹시 이렇게 오리가 가득하다는 말씀? 아, 뭔지 모르지. 안에 들어가 보실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다리를 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100번 말해도 이해를 못하지. 자, 궁금증 많은 윤 PD 결국 남자를 따라 오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오리네요? 어디 가요? 이제 보입니다. 자, 남자와 함께 산다는 수천 마리 오리의 정체는요, 바로 이러했습니다. 15년 동안 오리만 모았다는 오리 수집의 달인 오리아빠 박상용 씨. 그의 오리들은 하나같이 독특한데요. 뭐예요? 도널드 덕인데요? 예. 동광의 청동오리. 예. 시중에 없는 거지. 예. 12번 웨이터 이름이 오리였네. 제보 주더라고요. 아, 이거 고마워요. 나 이름을 상상도 못했는데. 이 소나무 폭불 이름을 소나무 폭불 오리라고 하거든요. 우리 딸이 그러지. 예, 이런 건가요? 응, 초등학교 6학년 때. 아, 초등학교 때인데요. 오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태극기도 오리화 시켜버리지. 남북 권군감리를 오리로. 오리가 있지. 오리 딱.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건데 지금은 중3이거든요. 뭐야 이거? 특히 가장 아끼는 것이 바로 이 모나리자. 아빠를 위해 딸이 직접 그려준 작품이래요. 야. 와우.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오리는 몇 마리? 미소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화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너무 많아가지고 귀찮아가 포기해버리고. 오리를 모으는데 대단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저 특이하고 재미있는 오리면 오리 아빠에게 소장 가치 만점. 수천 점의 작품 중 오리가 보이지 않는 건 딱 한 점뿐. 오리 그림 맞아요? 예? 잘 찾아보세요. 오리가 있어. 오리가 있다고 이 안에? 이 그림이에요? 어디가 어디에요? 그러나 오리인가요? 무슨 오리 군뱅이 이런 거 아니죠? 하고 이쁜 수컷 오리야 한 마리 있는데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데 어디 있는 걸까요? 마음을 비우고 뭐 착한 사람한테 오리가 있는 거 아니죠? 이 수컷 오리가 얘 아리따운 치마 속에 치마 속에 수컷 오리가 들어왔죠. 어디가 오리예요? 투명오리, 선한 사람에게만 보인대요. 어떻게 치마 꼭 들춰볼 수도 없고요. 네, 진짜 예쁘네요. 1960년대, 70년대. 와, 딱 오리 치는 법. 박상용 씨의 오리는 세월과 역사도 담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청자 대접에 버드나무 밑에 오리가 놀고 있지. 아, 예, 있어요. 버드나무 오리문 청자 대접이라고 하거든요. 예. 옷도 좀 귀하고. 비싸지. 혹시 얼마 주고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비싼 것도 있군요. 예술적 가치를 금액으로 매길 수 없는 법. 모든 오리는 자체만으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다 오리네요? 오리. 아, 오리 작품들이 이제. 다 오리. 저기 보면 저 황금으로 만든 오리도 있습니다. 예? 황금 오리. 황금 오리요? 황금이죠. 황금의 칠보철이. 지금 황금오리 네. 요즘 금값 많이 오른다 하는데 대단한 분이네요. 예. 어떻게 이렇게 오리를 살아있는 신호. 오리는 없어요 또 정작 3,500여종의 오리를 가지고 너무 비싸갔어. 돈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비쌉니다.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지. 집 한 채 살 수 있어요? 예, 집 한 채 가면 안 들어도 자동차 뭐 한 대 가면 되겠지.